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게 불신앙입니다. 대적하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. 대적하여 동사직설법 미래 남성 3인칭 복수 이것은 에피니스타마이 에피플러스 아니스테미에서 되는데 직역하면 대항하여 일어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. 에피는 속격 역격 대격 지배 전치사야. 대항하는 게 뭐예요? 소유도 장소도 관계도 내 맘대로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맘대로 방향을 결정해. 내 맘대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맘대로 결정해. 에피라는 전치사가 우선 위에 이런 뜻이에요. 열심성보단 뭐라고 했죠? 에피 전치사는 방향성. 또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. 왜? 사단의 지배받아서. 여러분 사단의 지배받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 줍니다. 축복이라는 게 뭐냐, 내가 헌 거보다도 10배 1000배 보상해 주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. 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헌 것만 가져와. 내가 헌 것만 가져와. 플러스 아니스테미 일어나다 살아나다 세우다 서다 살리다 살다 오르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속격 역격 대격을 지배해서 자기가 방향을 틀고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. 그걸 뭐라고 그런다는 걸 보니까 대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. 처방을 내려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처방을 내려주면 속이 확 상해. 이게 대적이야. 그럼 이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. 성령님이 만져주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. 은혜의 눈물 여러분. 그죠? 네. 대항하여 일어나게 하다. 대항하여 반역하다.